이름 보니까 김종국 같아. 할인 혜택을 좀 주면 안 되나? 여기 경성대 코코아짐이라는 곳인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혜택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볼게요. 이왕이면 운동할 때 조금이라도 할인받으면 더 좋잖아. 저기 팀장님이 지금 꽃단장하고 계시죠? 여기 언제 오픈했죠? 여기가 작년 6월 14일 날 오픈했어요. 시설도 엄청 깨끗하겠다 맞죠? 네네. 네, 여기 위치 좀 얘기해주세요. 경성대 부경대역 5번 출구 좌측에 코코아짐이라고 지하 2층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 이래 보니까 김종국 같아. 김종국 다니는 줄 알고 요 오겠다. 어, 혹시라도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무슨 혜택 좀 주실라나? 어, 3개월이 끊으려고 오는 분 많잖아요. 네. 할인 혜택을 좀 주면 안 되나? 그럼 요거를 보고 오시면 저희가 16만 5천 원. 거의 한 30% 정도? 낙하도 같이 50% 50% 할인. 할인. 1년은 여기 얼마예요? 46만 5천 원. 그건 할인 안 되나? 할인이 돼 있어서 안 되나? 그렇죠. 그건 할인이 좀 커서. 그러면 락하고 오다고 서비스 주면 안 되나? 6개월치? 50% 할인. 아, 50% 할인? 네네. 그럼 만약에 PT를 받고 자는 사람은? 처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해서는 할인 행사율이 커요. 네. 10회는 33만 원. 처음 등록하는 분에 한해서. 어, 30회를 만약에 끊는 회원들이 PT를 받고 자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누구한테 받든지 간에 횟수를 좀 더 주면 안 되나? 네네네. 10회를 등록하시면은 1회를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회를 등록하면 2회, 30회면 3번. 원래 30회 금액에서 3번을 더 받을 수 있네요. 네네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일단 PT도 따네. 트레이너로서 양심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살을 빼려고 온 사람들한테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식단을 짜주는 게 많잖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실태에 대해서. 아, 저는 되게 솔직히 말해서 안 좋다고 봅니다. 응. 빠르게 결과물을 낸다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여유 없이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단순히 체지방을 빨리 빼서 근력근량이랑 같이 낮춘다기보다는 근력근량을 최대한 유지해주면서 이제 체지방을 빼야 나중에 됐을 때 요요도 좀
걸 할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단이 안 좋다고 생각은 하네요. 네. 사람들은 빨리 빼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다 설명은 해주고 회원님께 선택을 맡깁니다. 그럼 사람들의 선택은? 빡세게 식단을 하려고 하시고 네. 요요 오는 거 이런 거를 설명드리죠. 설명드리는데 저는 혼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조금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애하고 살을 뺐어. 6개월이든 그럼 그 다음에 PT를 받는 게 맞다 아니면 혼자 운동하는 게 맞다? 결과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필요하다고. 오케이. 많이 먹은 다음날은 이렇게 반신욕으로 땀을 좀 빼고 혈액순환도 좀 시켜줍니다. 당연히 운동하고 난 다음입니다. 저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땀도 많이 나고 물도 많이 마셔줘야 돼요. 30분 합니다. 이 연습만 봐도 알겠죠? 얼굴이 팅팅 부어갖고 땀 달아. 제가 어저께 조금 과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클린하게 지금 먹는 거거든요. 각종 야채 샐러드하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계란 흰자예요. 단백이라고 찍으면 얘가 나오는데 계란 흰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닭가슴살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먹으면 속도 편하고 괜찮더라고. 계란 삶기도 귀찮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후추하고 소금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소금은 핑크 소금. 어제 야외 먹방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공복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부어서 몸에 수분이 찼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채 위주. 이거는 미역국수 안에 야채 한 그릇.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저렴해서 구입해봤습니다. 치킨 샐러드라고 하는데 소스는 그냥 안 하고요. 연두부, 계란 흰자, 사과. 좀 많이 먹나? 이거 아시죠? 제 개성조합 이거 뜯어볼게요. 나 이거 먹을란다 지금. 윤기보소. 아 진짜 오랜만에 먹네. 어쩔. 맛있다. 바로 만들어서 갖고 와서 더 맛있냐. 대충이면 약가가 하나 너무 비싸. 소재 약가 먹고 나면은 일반 약가 못 먹지. 진짜 맛있거든. 오늘 탄수화물을 야로.